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내부 분위기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소위 배신자 취급하고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 하지 말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측은 정치 공작설도 제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로 민주당 내부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 앞에 화환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성비위를 사과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런 조화들도 있습니다. 당원을 분열시킨다. 내부 총질은 그만하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겁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지방선거를 망치는 해당 행위, 스파이라는 등의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조사를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더 있다는 제보도 당에 접수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접수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최 의원은 날조라고 주장하며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고 최 의원 측도 지방선거 공작이냐고 했습니다. 최 의원은 당의 입장을 생각해 그동안 지도부 요청에 응하고 묵묵히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왔다고도 했는데 앞서 성희롱 발언에 대한 사과가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한 것이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지도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최 의원을 징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당사 앞에 최 의원을 응원하는 화안을 놓았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